빠짐 성격입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 바닷가 쪽으로만 다니나 봐요. 한동안 저 원주다, 제천이다, 산 있는 쪽으로만 내륙으로 다니다가 요새는 바닷가 쪽으로만 다니는데 옛말에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라고 그랬어요. 어지른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력이 뚜렷하고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무속인들이 처음에 무속인이 되는 과정에서 무속인이 된 이후에 나의 지혜로움을 없애주는 지혜로운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공포심인 것 같아요. 며칠 전 제가 추석 특집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날 어느 분이 항아리를 다섯 개를 모셨다 그랬는데 그 다섯 개 항아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항아리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네 개는 버리는 것은 내 마음에서도 불편할 테니까 그동안 그래도 내가 모셨던 항아리니까 불편할 테니까 신당 밑에다 넣어놓으시라 그랬더니 그 네 개의 항아리를 신당 밑에다 넣어놓고 정말 마음이 편해서 잠을 잘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항아리를 다섯 개 모시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는 씹사리 같은 마음이 있었다. 씹사리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다섯 개나 되는 항아리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공포심을 만들어주면서 공포심 플러스 나에게 헛된 망상,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선생님들이 항아리가 다섯 개 있으면은 더 잘 불릴 거다. 항아리가 많으면은 시댁 항아리, 뭐 친정에도 친가 항아리, 외가 항아리, 시댁에도 친가 항아리, 외가 항아리 이렇게 모시기 시작하면은 항아리가 100개 되고 1000개 되면 잘 불리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그분은 그래서 항아리 4개를 치우고 항아리 1개만 남겨놓고 마음이 편했다 그러는데 마침 저는 그렇게 내가 실천한 것을 공포심을 덜어버리는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무속인들이 공포심에 떨고 있어요. 사실은 그 공포심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별거는 아닌데 무속인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들은 너에게 허주가 있다, 잡귀가 있다, 잡신이 있다, 조상이 돌을 못 닦았다, 조상이 공부를 못했다, 그 다음에 더 그 두 번째로 많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은 너에게 태아령이 있다, 태아령이 있기 때문에 태아령과의 업장을 소멸을 해야 된다. 너의 조상이 죄가 많아서 지옥에 있기 때문에 지옥고를 소멸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일들이 너한테는 허주가 있고 잡신이 있기 때문에 내림굿을 하는 과정에서 내림굿을 하기 전에 허주굿을 하고 잡귀를 몰아내는 굿을 하고 빙의 퇴마굿을 하고 그 다음에 굿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태아령이 있고 너한테는 조상의 업장이 있기 때문에 조상 회원굿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굿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많게는 열 번, 스무 번까지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파산 상태에 이르고 그 선생님들은 어느새 바라보고 있으면은 1등을 져놓고 있어요. 저도 오늘 댓글에는 금수저님이 저에게 선생님 빌딩 지으세요 그랬는데 저도 사람인 이상 빌딩을 짓고 싶은 욕심도 있고 좋은 차 고급차를 타고 더 호우아웃식 하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처음에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숟가락 멍덩이 젓가락 멍덩이 하나 없이 싹 쓸어가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빚에 빚을 내서 무당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은 저에게 찾아오는 어떤 분들도 저보다 더 원활하고 나은 상황에 있으신 분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무당들은 첫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볼 때 그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첫마디를 한 구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천마들 생각해 보시면 그 무당들이 여러분에게 신을 받아야 된다,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할 때에는 거의 99%, 100%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신이 다 와 있다, 너는 신이 꽉 차게 와 있다, 너는 신이 넘치도록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림굿을 하라고 종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은 선생님한테 와 있는 신보다 모자란 존재가 아니고, 다만 처음에 내림굿을 받기 전이나 내림굿을 받은 이후에라고 해도 그 선생님들과 당연하게 경험이 부족하고 그 무당세계에 들어오는 학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지식조가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주팔자 명리철학을 배워야 된다고 꼴값을 떨고 주접을 싸는 새끼들은 겨우 그까지 얕은 지식을 가지고 무당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도 죽을 만큼 위험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깊은 땅속에 있는 산소에 물이 차 있는지 나무뿌리가 차 있는지 다 볼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산소에 가서도 여기에 남자가 묻혀 있는지 여자가 묻혀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점상에 앉아서 그 집이 네모진지 각이 졌는지, 이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이사 들어온 지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이 집에서 더 살아야 될지 아니면 빨리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왜 매사 매사에 모든 일에 그렇게 전전긍긍 공포심을 갖고 사시느냐, 이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포심부터 버려라. 그 공포심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여러분에게 허주가 있다, 잡귀가 있다, 잡신이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빙의가 있다, 퇴마가 있다, 퇴마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불의들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너의 조상은 공부가 부족해서, 너의 조상은 돌을 못 닦고서 라고 말하는 불의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에게 태아령이 있고 너의 조상이 업장이 안 닦여서, 너의 조상이 죄가 많아서 너의 조상이 지옥에 있어서라고 말하는 불의들이 세 번째인데, 대부분은 그 세 가지를 다 종합세트로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걸게 만든, 내림굿을 시켜놓고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늘상 공포심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자기 손에 조종을 하다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걸 알게 되면 어느 순간 헌신착처럼 버리는 것들이 그런 불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의는 진행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천편, 이천변, 1년, 2년, 3년 목이 터져라 떠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그 공포심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조상님이 계시다, 내 안에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계시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전에는 어떠한 위대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결코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공포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개선된 삶을 살 수 있을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내가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공포심을 먼저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포심을 던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쓰레기 같은 말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현혹했던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서 개소리 털지 마! 새끼들아! 라고 한번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나에게 더 이상 개주접 싸지 마!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내신령님에 대한 내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은 결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산에 들어가서 1년 12달 100일, 100일씩 3번, 4번, 5번, 1000일씩 기도를 한다고 그런 공포심이 없어지고 내신령님이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분을 하고 1초를 해도 그 순간에 내 조상님이 내 신령님이 내 몸에 실려야지 그것이 나한테 자신감을 회복해 주고 내가 무당으로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우리 무속인 가운데에서 바쁘고 손님 많고 하신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조금 이것은 제가 미안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산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100일 석 달씩 산에서 기도를 한다고 정확히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손님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점이 안 나와요. 세 번째로 점을 보기는 보는데 점사가 2% 부족하고 10% 부족하고 30% 부족한 내가 지금 점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머릿속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산에 가고 바다 가고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00일 기도하고 자식 기도하고 인식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쭈그려 앉아서 맥없이 시간 보내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 몸속에 내 신령님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 그런 기도 단 1분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점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손님들이 꾸역꾸역 오지 말라고 해도 밀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몸에 내 신령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내 몸이 실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짜 기도, 시간대 오는 기도, 어거지를 하는 기도, 시켜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해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쭈그려 앉아있으면 머릿속에서는 무한대의 상상력이 퍼져나가면서 그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신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말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주, 잡귀, 잡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만드는 상상력이 만드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허상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마네킹이라는 게 마네킹.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희망으로 만들어낸 가짜신이라는 거예요. 가짜신은 결코 여러분들 인생을 개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내 신령님이 단 1분 1초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내 몸에 정확하게 실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길을 헤쳐나가는데 제가 자그마한 안내자가 될 것이니까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모두 이 방송을 보시는 하늘맞이 무속대학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쓰레기 같은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은 덜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